안녕하세요. 오늘은 초콜릿 치즈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리미하고 리치하면서 진한 초콜릿의 맛과 향을 내는 그런 완벽한 케이크를 원하신다면 이 케이크를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모양도 예쁘면서 맛도 완벽한 이 초콜릿 치즈케이크는 정말 케이크 중에 케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크러스트를 만듭니다. 실온 버터에 설탕과 가루 재료들을 모두 넣습니다. 버터에 가루를 묻히면서 손으로 주물러 뭉칩니다. 냉동실에 15분 내지 20분 휴지합니다. 큰 덩어리들을 쪼개줍니다. 무스링 안에 반죽을 넣고 바닥과 링 옆면에 손으로 누르면서 꼼꼼하게 밀착시킵니다. 많은 레시피들이 케이크의 크러스트를 만들 때 시판하는 비스킷 종류를 부수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보다는 이 레시피처럼 스트로이젤을 구워서 만드는 것이 훨씬 맛있습니다. 오븐에 굽습니다. 필링을 만듭니다. 초콜릿을 중탕볼에 올리고 실온에 크림치즈를 가볍게 저속으로 풀어줍니다. 그릭 요거트나 플레인 요거트를 넣습니다. 계란을 서너 번 나누어 섞어줍니다. 작은 볼에 크림을 조금 덜어서 전분과 섞어줍니다. 덩어리 없이 잘 풀어준 후 전체를 합칩니다. 녹인 초콜릿을 잘 저어서 온도를 35도 내외로 낮추고 크림에 섞어줍니다. 구워진 스트로이젤 위에 크림을 붓습니다.
가나슈를 만듭니다. 생크림을 냄비에 데워 초콜릿에 붓고 저어서 녹입니다. 녹지 않을 경우 중탕볼 위에 올려서 작업합니다. 40도 내외로 온도를 맞춥니다. 냉장고에 휴지에 두었던 케이크를 꺼내어 호일을 벗기고 틀을 분리합니다. 윗면 중앙에 가나슈를 붓습니다. 손으로 기울이면서 자연스레 흘러내리게 합니다. 윗면을 장식할 초콜릿 조각을 만듭니다. 미리 냉동실에 두었던 차가운 철판 위에 녹인 초콜릿을 붓고 스패츄라로 얇게 펼쳐 바릅니다. 잠시 후 초콜릿이 적당히 굳으면 스크래퍼로 긁어 놓습니다. 조각들을 케이크 위에 적당히 장식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잘 보셨나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